먹는 거 천지네. 그럼 공연도 하네. 자, 이곳은 진주의 그 유명한 촉석루 앞에 있는 촉석문입니다. 자, 야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참 그 옛날 김시민 장군께서 진주성을 지킬 때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를 감상하는 게 참 기쁩니다. 자, 이것이 진주 촉석루 입구에 있는 촉석문입니다. 이제 촉석루 경례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야간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평화 좋은 얘기죠.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되고요. 임진왜란 때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이 선량한 시민들을 막판에는요 진주성 안에 있는 6만 명을 도살을 한 게 일본 놈들입니다. 자, 이곳에
저 숫자 보이죠? 장수를 뜻하는 숫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진주 촉성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우 TV 진짜 스페셜입니다. 진주라 천리길을 왔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무려 4시간을 달려서 진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가라는 노래 아십니까? 1943년도 나왔던 노래인데 무려 80년 전에 히트쳤던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벌리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세련됐습니다. 흠뻑 젖었습니다. 아주 경치가 아주 우아하고요. 서울에서 가히 볼 수 없는 멋진 경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등축제 입구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진주라 천리길 그 먼 곳까지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일부러 멀리까지 왔습니다. 자, 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보이죠? 아주 보기 좋은 곳입니다. 등이 얼마나 많은지 뭐 하여튼 차차 들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대한 등 축제 굴입니다. 개인이 이제 기증한 사람 이름이 하나하나 걸려 있네요. 강금희 씨, 강기호 씨, 가나다 순으로 했는가 본데요. 강낙성 뭐 이렇게 해서 각 등마다 기부한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간단한 소원도 적혀 있고요. 자, 강대윤, 강덕중, 뭐 맨 강신에 그러니까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했던 건가 봅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건 처음 보자. 한 개에다가 다 낀다. 어쩌면서 많은 차이겠네. 자, 진주 남강. 이야, 경치가 진짜 끝내줍니다. 아, 이제 아마 같이 막 부패가 이렇게 막 들어가도 있겠다. 아, 되어있네, 되어있네. 자, 진주 남강 유등축제 2022.
이곳은 진남루 진주시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정자입니다. 이곳이 그 임진왜란 때 세운 것으로서 진주성 목수성이죠. 1592년 10월 4일 임진왜란 1차 진주대첩이 벌어졌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진주성. 진주성은 당시에 조선군이 3,800명이 진주성 안에 있었고요. 진주성 바깥에 무려 3만 명의 일본군이 참 외군이 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00명이 3만 명을 이겼습니다. 1차 임진왜란 1592년 10월 4일 당시 참 그 임진왜란 3대 대첩 아시죠? 행주산성에 있었던 그 행주치마 가지고 했던 그 행주산성하고요. 행주대첩,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한산대첩, 그 다음에 가장 큰 전투가 승리가 이곳 진주대첩이었습니다. 김시민 장군, 이분은 충북 괴산 출신인데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진주 시민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593년 6월 그 이듬해 일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성 안에 모든 인간을 남기지 말고 죽여라 하고 참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김시민 장군과 여러 진주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지만 무려 6만 명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을 안긴 그런 참 진주성입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진주가 너무 아름답고요. 특히 유등축제는 진짜 세계적인 그런 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내가 한강에서 아니 참 청계천에서 잠깐 서울에서 하는 걸 봤지만 그거는 스케일이 뭐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멋있고요. 진주 시민들이 참 불쌍하게 아니라 부럽더라고요. 참 대단한 진주 시민입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주 시민이 택시기사한테 물어봤더니 35만 명이래요. 참 오붓하고 참 그 아름다운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이라서 차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이곳에서 골고루 보고 골고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